네, 지금 모델은 이제 벨라입니다. 제일 처음에 라르고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때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보다 좀 많이 비쌌어요. 그만큼 고급스럽게 나왔겠죠. 그래서 그때는 일반 캠핑카로 신고되는 모델, 그다음에 소형 화물차로 신고되는 모델이 라인업을 두 개를 갖추고 나왔어요. 그래서 워낙 자재값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많이 앞서갔었죠. 그래서 첫 스타트가 정말 뭐그 켄텍스 박람회에 웅장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량가가 비싸다 보니까 판매량에서는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좀 어려웠고 위태로웠었죠. 그때 콤마를 살린 모델이 지금 보이시는 벨라입니다. 벨라는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모델이기도 해요. 다른 사업을 근 50년 동안 해오면서 이제 50에 딱 접어들었을 때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벨라 이 캠핑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작한 게 라르고 모델에서 이게 좀 쓴맛을 봤죠. 아, 힘들구나. 근데 역효과일까? 아니면 내가 살면서 아직까지 살아온 노하우와 여러 가지가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오기도 생겼고, 그래서 만들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6개월 정도 만에 빠르게 벨라라는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제 머릿속엔 지금도 한 20가지의 모델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가가 영감을 떠올리면서 바로 악상을 바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도 그런 재주가 알지 못했던 게좀 내재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만드는데 지금 저 디아라고 밖에 보이는 저 디아도 다 불과 몇 분, 한 시간 채안 되는 시간 안에 디자인을 마쳤고 내부 레이아웃까지 끝냈기도 했고요. 뭐 사용하는 차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제작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차량, 지금 보이시는 전체의 모델들이 디자인 기능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도 쿤마 거예요 하는 소리를 박람회장 가서는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라르고 모델을 가지고 쓴맛을 본 다음에 벨라는 신의 한 수였어요. 정말 감사한 모델이고 저희 쿤마 회사를 있게끔 만들어준 모델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드 도어를 원폴딩에 도입한 사례는 없었죠. 다들 뭐 아까도 다른 모델을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샤시 같은 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업체는 있어도 이렇게 통일감 있게 만든 업체도 없고 지금 안에 침상에 이제 요 부분을 침상을 변환을 해놨는데 얘가 이제 소파가 침대로 변하는 그 변환 침대에 대한 부분에 특허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해서. 그래서 저희 콤마는 지금 현재 특허권이 근한 30개 정도, 한 2, 30개 정도의 특허권을 제가 디자인 특허, 그다음에 기능 특허, 뭐 여러 가지 특허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모델마다 디자인에 대한 그 등록하고 상표 등록이라든가 특허를 계속 신청해서 쌓아두고 있긴 합니다. 이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인한 지킴도 필요하고 저희 회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차량에 특허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벨라의 모델은 이 공장에서 지금 세팅을 안 했는데 각자 창에 대해서 지금 말아놓은 부분이 어닝화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쉬, 우레탄, 원단의 겹에 또 하나의 겹이 네 겹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벨라 같은 경우에 창을 전체를 다네 겹으로 만든 이유는 텐트량이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라르고트나 무튼이나 키프보다 한두 배가 더 많죠. 텐트가 많다는 얘기는 첫째, 아무래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창을 네 겹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네 겹의 지퍼라인을 가지면 문제가 뭐냐면 지퍼라인이 많은 부분에 방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는 별도의 한 부분에 지퍼라인을 둬서 방수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분리시켰다. 개발을 할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폴대 방식도 튼튼하게 제작을 했고 이 공간이 저희 콤마에서 만드는 차량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이 뷰가 좋은 벨라입니다. 천장의 높이가 제가 들어가서
위에 서 있는데 많이 남습니다. 실내 높이가 한 2200에서 300 정도 될 거고요. 코너에 가서 서도 제 키가 178인데 머리에 달랑말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좋고 아주 뷰 자체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 공간이 사방으로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주방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창문을 갓을 아주 크게 뚫었어요. 그래서 저희 콤마 차량의 텐트의 장점 아시죠? 메쉬까지 전체가 다 분리됩니다. 창에 지퍼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메쉬까지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벌레가 없는 시절에는, 시기에는 정말 편안하게 넓은 자연의 공기를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정말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쁜 소파를 앉아서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뭐 디테일한 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여기 로고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도 정말 이걸 또 만들어서 찍어서 지금 고생들 하죠. 지금 저희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소파는 유명한 가구집에서 나옵니다. 좀 비쌉니다. 대신에 고급화됐다. 싼 제품이 아니라 고급 제품을 놓여지게, 저희는 오디오 하나, 어떤 음악에 심취된 분은 스피커 하나에도 몇 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늘 우리가 늘상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앉고 자는 공간에 좋은 소파, 좋은 침상, 저는 가격을 떠나서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서 소파의 부분은 원단은 정말 좋은 원단을 쓰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은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나갈 예정입니다. 벨라의 장점은 원폴딩입니다. 그래서 확장성과 그 다음에 공간감, 그 다음에 시야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부 뒤쪽에는 간단하게 쓸수 있는 수전을 넣어서 뭐손 씻고 양치하고, 일부러 우리가 캠핑장에 놀러 가서도 멀리 좀 씻는 곳이 양치 하나 할래도 귀찮죠. 간단하게 세수하다가 야채를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그릇들에 대한 찾아 쓰기 편한 것들은 따로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캠핑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됐다. 이 부분이 되게 편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벨라라고 하는 조명이 들어오는 공간에 조명도 만들어 드렸고, 이 부분에 지금 테스트 차량으로 지금 바퀴를 빼놓은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사용되는 지금 경첩, 피아노 경첩이나 볼트들이 정말 많은 양의 튼튼한 볼트가 들어가고요. 벨라의 장점은 지금 보이시는 바스켓이죠. 정말 큰 바스켓입니다. 이 안에 자전거라든가 고무보트라든가 우리가 캠핑 짐을 올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올려놓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는 이 바스켓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벨라가 이름 따라간다고 예쁩니다. 예쁜 차 이름 벨라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지금도 쓰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텐트가 모서리 부분이 조금 뜯어졌어요. 이것 좀 수리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저희는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기본 정기점검 서비스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텐트를 겨울에 하지 않는 분들은 그때 시간 짬을 내셔서 맡겨주시면 또새 차같이 만들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벨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콤마를 있게 해준, 아마 벨라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벨라가 기사회생하게 해줬습니다. 시장에서는 과연 저렇게 만들면 먹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대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차를, 이 콤마를 시작할 때그 공장이 없었습니다. 조그맣게 이제 디자인하고 하다가 이제 작은 공장을 그때 한 1,000평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구하면서 이제 라르고 모델을 만들었고, 지금 벨라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공장의 확장성이 필요해서 지금은 한 3,000평 정도의 공장으로 이전하게 도와준 모델이 벨라 모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을 쓰면서도 참 고마워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벨라를 쓰는 고객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벨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키프 모델도 나오게 됐고, 지금 보이시는 무튼, 뭐 라르고, 뭐 루즈, 뭐그 다음에 이니시오, 디아 전 모델이 너 벨라부터 시작이 된 거야
라고 늘 생각하게 하곤 합니다.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카톡에 보면 늘 감사합니다가 제 생활의 신조어입니다. 늘 감사하고 지금 현상을 있게끔 해준 것도 감사하고 콤마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고 지켜주는 많은 뭐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고객분들, 많은 좋은 정신을 심어주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벨라는 저에게 감사함입니다. 감사합니다.